오늘 아침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작하는 5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예레미야 38장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자꾸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군사들의 마음을 실망하게 한다, 군사들의 마음을 높게 만든다, 이거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왕에게 조언을 하게 되고, 그 왕이 아무렇게나 처리하도록 허용을 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졌습니다.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넣었다. 예레미야 38장 6절의 기록입니다. 거기에는 물은 없었지만 진흙 구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그 웅덩이에 빠져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아마 예레미야의 원수들은 그에게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일을 막으시지 않으실까? 막아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참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마 우리는 평안함 속에서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기보다는 자꾸 땅을 향하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탐닉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이집트 애굽 신드롬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막으실 수 없으셨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 신약에도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가,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귀에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 너는 안전하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허용이 되어질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답에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안전하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안정감과 존재감입니다. 영어로는 그걸 security와 significa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정은 어디에서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데 안정감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이런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돈에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없고, 회사에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없고, 존재감은 어디서 생기냐? significance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바로 우리의 significance가 있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그런 부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너는 안전하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너는 안전하다, 무슨 일이 너에게 닥치든
너는 안전하다라고 그에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예레미야의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기도한 대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을 명하여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구덩이에서 그를 건져내었습니다. 38장 예레미야 3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또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개인의 현재적인 구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두 번째로 더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냐? 우리는 개인의 어떤 구조, 개인의 구출, 또 개인의 평안, 우리의 질병의 고침,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에게 영광을 올리는 길이냐, 그것에 주목을 하여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거기에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야 이 가족에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당신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도 나사로가 살았을 것인데 라는 원망의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것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가 낫느냐 안 낫느냐라는 것보다도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일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도록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일까?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개인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십니다. 그 실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선하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5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통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65절 말씀입니다.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6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 용서라는 명령과 보응하소서, 저주를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보응해달라 그러고 저주를 내리소서, 진노를 내려서 멸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올바른 기도일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개인적인 복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평을 실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영역이 바로 이런 영역인데요.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범법과 악행을 은혜와 용서라는 미명으로 덮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치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도 그 용기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덮어라.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의 혼돈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보응 이것을 기도하는 그 기초는 우리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인 복수의 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신에 근본적으로 어긋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분명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보복을 위해서 이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다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호소를 하였냐면 개인의 어떤 나 개인에게 이것을 복수하게 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보면 네 차례에 걸쳐서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59절에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61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그리고 6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어떤 법정에다가 호소를 하였냐면 하늘 법정에다가 호소를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그들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또 자기 손에다가 보복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늘의 법정에다가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그 보복감, 만족감, 상대방이 잘못되는 그런 어떤 보응을 받는 그것을 통해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내적인 충족감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핍박을 받는 억압을 받는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속히 나타나지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의가 이 땅에서 세워지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용서하라. 우리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서 배운 교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경험, 선한 경험, 56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 삶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므로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강화되게 하는 요소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회상이 우리에게 기도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게 될 것입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듣는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는 막히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